주니엘이 이제 저는 이렇게 돌아서 연주를 해야겠어요. 편하게 네, 보세요. 저 때문에 걸리셨거든요. 저도. 저도 카메라에 제 뒤통수가 나와서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주니엘이 과연 이 많은 김광석 씨의 노래 중에서 선곡한 주니엘의 마음을 끈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참 궁금한데요. 네, 저는 사랑이라는 이유로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제가 성인이 됐는데요. 저 성인이 되기 전에 저도 사랑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너무 어렸었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사랑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았는데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사랑을 성인이 돼서 사랑하고 이별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느낌이 있구나 하고 좀 이렇게 와닿았던 게 있어서 이 노래를 정하게 됐어요. 또 김광석 씨의 많은 노래 중에서 가장 좀 팝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곡이에요. 예,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 김영석 씨예요. 네. 이 곡은 김영석 씨가 막내 시절에 예. 다양한 분들의 곡을 이렇게 많이 소화하셨죠. 초창기 시절이라 이런 노래 많이 하셨었죠. 그럼 우리 주니엘의 노래를 네. 한번 사랑이란 이유로 이거 특별히 박수로 한번 정해볼까요? 송문희 씨 옆으로 좀 비기세요. 네. 옆으로 좀 비겨. 주니엘 안 나와. 가리지 말고. 해줄게요. 사랑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첫사랑이 약간 슬,
슬펐던 네? 사랑인 것 같아요. 약간 슬픔이. 네, 좀 슬퍼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장석영 노래들이 대부분 어두운 성향의 노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밝은 노래. 그 제가 그걸 아까 꼭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좀 이렇게 슬픈 노래들이 많잖아요. 근데 원래 성격이 어떠신 아유, 분이었는지. 아주 밝으시죠. 아 그래요.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김광석 씨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 웃고 있어요, 그죠? 웃고 어릴 때도 그 친구는 주름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노안이었어. 근데 웃고 있는데 슬퍼 보이는 게 있었어요, 지금 항상. 아. 그 남겨진 사진들을 봐도 웃는 표정 속에서 왠지 서글픔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에 또 그 슬픔이 담겨있고 그래서 광석이 형을 가객이라고 표현들 하잖아요, 가객. 아. 뭔가 슬픔을 갖고 있는 목소리라 그랬던 것 같아요. 곡들도 그게 잘 어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학전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이제 대학로 광장에 나가서 이제 밖에서 좀 더 신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다 갈 수 있는데 정성아 씨는 사실 스케줄이 오늘 있어서 원래 네. 안 되는 날인데. 네, 사실 약간 그 시간상 무리를 해서 왔는데 그만큼 너무 김광석 선배님의 그 자취를 네. 한번 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네. 네, 이렇게 잠시나마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쁜 와중에 네. 와서 이렇게 너무 저 멋진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동아 씨에게 우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그럼 광장으로 나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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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가시죠.